안녕하세요. 동네 노인정 영감님처럼 차분한 발전소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급하신가요? 우리는 살다 보니 아무리 급해도 절대 먼저 드러내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급하게 꺼냈다가 일도 관계도 망쳤던 경험이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내가 알던 사람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말하려고 할 때 어떤 것은 절대 상대보다 먼저 드러내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했던 일이지만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라 주의가 더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절대 먼저 드러내면 안 되는 네 가지 중 첫 번째, 친분. 아, 제가 그분과 오랫동안 잘 알고 지내온 사이입니다. 대화 중에 누군가와의 친분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하다 누구와의 친분을 드러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상대가 말한 사람이 아는 사람이라서 또는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먼저 말하는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아는 사이 이상이라는 것을 표현하고자 친분을 드러냅니다. 사심 없이 내가 느끼기에 좋으니까 칭찬도 곁들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자신의 영향력과 인맥을 은근히 드러내는 수단으로 친분을 언급하곤 합니다. 그런데 상대의 표정이 순식간에 싹 바뀝니다. 표정만 바뀌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우리가 친분을 드러내는 누군가가 상대에게는 힘들게 했던 고객이거나 괴롭히는 상사 혹은 라이벌 관계, 철천지 원수일 수도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절대 처음 보는 상대 앞에서는 제3자에 대한 지나친 칭찬은 자제해야 합니다. 알고 지내온 사람과 대화할 때 처음 언급하는 사람일 경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상대가 친분을 언급한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거나 적대적인 관계라면 어떨까요? 맞습니다. 이 경우가 최악입니다. 심하면 친분을 언급한 사람을 적으로 경계하게 되고 말도 가리게 됩니다. 좋았던 이미지도 나쁘게 바뀌기 쉽습니다. 정치 이야기를 꺼냈다가 등 돌리게 된 절친도 이와 비슷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상대가 표정이 변하거나 말로 표현하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문제가 더 커지지 않게 막을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더는 안 하게 되고 상대 기분을 위로해가면서 관계를 정상 궤도에 돌릴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사람들은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상대가 들어서 좋지 않은 말을 계속하게 될 것이고 자칫 말하지 말아야 할 정보까지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친분을 과시했던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대화의 상대를 완전히 알기 전에 험담하거나 지나친 칭찬은 자제해야 합니다. 험담은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지나친 칭찬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냥 가벼운 칭찬 정도면 모르겠지만 지나치게 앞서 말씀드린 친분이 있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역효과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목적. 여러분, 사람들은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 말을 붙여오면 일단 경계합니다. 그 때문에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상대는 말을 듣지 않고 피하고 싶어 합니다. 세일즈맨이 팔기 위해 말을 한다고 느끼면 물건이 아무리 좋더라도 피하고 싶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세일즈맨은 처음부터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마음 이동해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도록 환경을 조성할 뿐입니다. 이렇듯 목적을 드러내면 피하게 되는 이유는 침해받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결정권이 상대에 의해 조정되는 것이 싫고 상대가 내 영역에 들어와 마음대로 휘저는 것 같아 싫습니다. 상대의 목적은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내 생각과 행동의 자유가 제약받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영역을 침범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역은 생존 문제와 직결됩니다. 작은 침탈이더라도 민감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태도를 바꾸게 하려면 목적을 드러내지 말고 그가 필요한 정보 제공으로 말문을 열어야 합니다. 듣는 사람 스스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해 궁금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목적을 드러낸다는 것은 상대의 마음을 바꾸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람 마음 바꾸는 것이라고 하는데 방법부터 너무 어려운 길을 택한 셈입니다. 바꾸겠다고 통보하고 들어오는 사람에게 심한 저항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상대가 자유롭게 자기 생각으로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보 제공이나 조언 등을 하며 궁금하게 만드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이미 목적을 드러냈더라도 어떻든 최종 결정권은 누가 뭐래도 상대에게 있다는 것을 밝히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히 도움될 것입니다. 세 번째, 선입견. 선입견.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이나 관점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선입견을 드러내면 상대에게 불편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입견을 정말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알렉산더 대왕은 첫 전령이 오고 난 뒤 다음 전령을 기다리며 귀를 열어두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첫 인상이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거짓이 진실보다 더 많이, 더 빨리 퍼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확인도 안 해본 것을 확신하는 것도 문제지만 한 가지 신호만으로 모든 것을 믿어버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확히 파악하려면 여러 번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첫인상만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사람, 선견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은 사람을 대하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잘못된 첫인상이나 선입견으로 대하면 불편한 감정과 반발을 부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에 맞춰 자신을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사람을 상대할 때 첫인상이나 선입견으로 대하면 상대 감정을 상하게 하고 사람은 더 파악하기 힘들게 됩니다. 선입견을 드러내는 행동은 너무 성급합니다. 아니 지혜롭지 못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은 확신한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이런 모습은 확신의 참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한 능력을 실토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용기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는 오만함, 실패를 대비하지 않는 무책임에 불과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상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가벼운 잡담 등을 활용해 상대의 마음을 살펴본 후 점진적으로 대화를 이어가야 합니다. 네 번째, 지나친 사생활. 처음 만난 사람에게 지나치게 자신의 사생활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자랑을 해도 팔불출처럼 보이고 또 자신의 어두웠던 과거나 상처에 대해서 말을 하면 없던 선입견도 생기고 불편한 감정이 들기 시작합니다. 물론 상대방은 우리와 친해지기 위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너무 지나친 자신의 가정사, 치부, 자기 자랑은 인간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이 선을 지키며 질문을 하고 관계를 이어가는 게 정말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드러내고 패를 까게 되면 결국 일부분은 화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남들에게 먼저 드러내면 안 되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첫째, 제3자와의 친분 드러내지 않기. 둘째, 목적 드러내지 않기. 셋째, 선입견 드러내지 않기. 넷째, 지나친 사생활 드러내지 않기.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이 부분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인간관계 반은 먹고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그를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혹시 오늘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이러한 일로 곤란을 겪었던 경험이 있으시면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